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간 했던 문과 또 잘못된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수원 지역 저 포함해서 5명의 후보들 모두가 다 당선된 것은 진심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당선은 됐다 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지난 시절의 발언과 책자들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왜곡된 일부 발췌된 내용이 왜곡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인간적인 그런 고통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잘못 전해진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아주 근소한 차이의 승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또 저의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학자 시절에, 대학 교수 시절에 했던 행동과 다르게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거에 임해주셨던 이수정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수정 후보님께서 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을 해주셨던 공약 부분을 실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정 후보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